집안 애들 전부 다 그냥 뱀파이어로 만들어버릴까? 깔끔하다. 아 맞다, 이 벽난로도 있던데. 벽난로를 내가 한 번도 못 봤지? 아 바닥. 얘는 진짜 우리 집에 태어나서 감지덕지 해야 돼 진짜. 어? 야 태어나자마자야.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. 딸방 벽지 안 된 데가 있다고? 없어, 다 됐어. 그런 곳은 없어. 여기 벽지가 안 됐네. 딸방 왜 벽 안 했다고? 돼 있잖아. 왜 그래 진짜. 그 돈 후달려서 지금 고소하러 갔잖아. 아 이거 빼놔야 되겠다. 어휴. 다 빼놓으면은 잘 뺐다고 소문이 날까? 여기도 사실 공개가 가능한 곳이거든요. 공개하고 싶다 그냥. 공개해야 되겠다. 저는 스타라고 몸을 가리고 그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공개. 뭐야? 뭐가 있어? 아, 그럼 나와봐. 또 나오고. 됐어. 커튼 치워버려 그냥. 커튼이 지옥가. 뭐 어떠십니까? 집을 다 공개했잖아 그냥. 응? 이게 바로 나의 리버사이드 어? 집이여. 얼마 멋있어. 걔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었잖아. 오예.
오예, 8,400원 벌었다. 야, 오지마, 오지마, 오지마. 오지마, 오지마, 오지마. 오지 말아봐. 오지 말아봐. 아빠 집에 왔네. 고양이 어디 갔어? 저쪽 방 뭘로 쓰지? 유리로 지을 수가 있어요, 벽을? 그런 게 돼요? 처음 알았네. 안경이요? 껴놨어요. 자, 우측하단에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금일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.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. 유튜브 구독 많이들 해주시고 좋은 저녁 되세요. 잘 자요. 바이 제이키.